아모마의 메디컬허브 이야기.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정의하는 사람의 온전한 건강이란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의 밸런스를 뜻하며 허브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향상시키는 식물 자원을 의미합니다. 본 영상의 허브 정보는 공식력 있는 연구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허브는 요리, 화장품, 향기용, 가정용, 건강의료용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아모마는 영국 메디컬 센터에서 사용 중인 메디컬 허브를 안내합니다. 오늘의 허브는 단델라이온입니다. 한국에서는 민들레로 불립니다. 메디컬 허브에 사용되는 민들레는 서양 민들레로 꽃이 노란색이며 학명은 Taraxacum officinale 입니다. 허브는 부위에 따라 성분과 효능이 다릅니다. 아모마에서는 뿌리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브의 유효작용은 허브가 가진 고유 화학적 성분에 의해 맛과 향, 색, 질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터렉서컴 어피시날리의 케미컬 성분은 뿌리와 잎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플라보노이드, 페놀산, 다당류, 타락신산, 타락사코시드, 타락사스테롤, 시토스테롤, 트리테르펜 등이 있습니다. 터렉서컴 어피시날리는 이뇨, 소화활성화, 장운동, 간보호, 항대장염, 면역보호, 항바이러스, 항진균, 항균, 항관절염, 항당뇨, 항비만, 항산화 및 항암 활성 등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터렉서컴 어피시날리는 부작용이 거의 없는 식물로 어린 잎과 뿌리는 영양분이 풍부하여 샐러드, 민들레 커피 등 음식으로서 섭취를 하고 있으며 약전의 시작이었던 디 머티어기어 메디카에 등록되어 있는 허브입니다. 고대부터 소화불량, 가스마리, 비장 및 간 질환, 간염 및 식욕 부진과 같은 다양한 질병의 치료에 사용되었으며 최근 현대인의 대사증후군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과학 문헌에 따르면 간 보호, 항산화 및 항암 활성이 가장 자주 보고된 의학 특성이며 건강 상태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중요한 식물 자원입니다. 본 내용은 영상에 적힌 문헌 자료와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메디컬 허브에 마시는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아모마 자연주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모마 자연주의에서 메디컬 허브를 만나보세요.